저는 주로 장기 수학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구초등학교 원래 처음으로 오다보니 매달에 나가고 양육이라는 걸 제대로 받아보는 적이 없죠. 형편이 점점 어려워져서 나중에는
4년 준비했을 때는 친척집 하나씩 보내줬어요. 저는 여러 친척집 돌아다니다가 초등학교 6학년. 요즘 같으면 뭐 아파트 사고팔고 하면서 이사를 다니지만 그런 뭐, 그런 능력이 없고 겨우 초등학교 졸업했고 이제 우리 사는 게 아무도 중학교 못 갔어요. 제가 오늘 학교 가 보니까 나도 중국 입장에서 보이네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때 일하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다 힘들고 일하는 돈 벌고 기술 들고 학교를 너무 가고 싶은데 옆에는 아직 못 가니까 속상하고 이래가지고 먹고 살아야겠고 그래서 제가 이제 10대 때 그 정수직업 훈련을 하고 박정희와 윤경수가 지금 국비직업 훈련을 지원이 있어요. 거기 이제 지원해서 기술 배우고 국비로 기술을 가르쳐서 이거 김부장이 지금 따라간다. 그때 제가 정수직업 훈련을 가라고 지원을 했더니 여 친구 입장에서 보라. 그때 박정희가 대통령이 대통령. 윤경수 여사는 그때 서거하셨고 총괄이었고 그 지금 해도 들어가라 하니까 이 대통령하고 그 연구인이 세워서 지금 정수장한테라고 하시죠. 네, 요즘 박근혜 때문에 시끄러웠던 그 재단이 있어요. 유경재가 정수장한테라고 이렇게 세워서 정수지검 훈련을 중국사 소원한테 가니까 면접을 해요. 경찰서장하고 저 요즘 말하는 교육자 서부교육청 뭐 남부교육청 이런 거 있잖아. 동부교육청 그 교육자 아니, 지금 훈련은 원체 불가점수는 기술관수를 그 학생을 뽑을 때, 중국 경찰 시장실에서 면접받자. 다행히 저는 이제, 어려운 병에서 논정고사 했다는 게, 그게 이분들을 감동시켜가지고, 그 합격했어요. 서울을 받았어요. 기술교육을 했는데, 그, 오다 보면 중국에서 많이 옆에 있어요. 그 생각도. 저는 하여튼, 좋은 공부를 운영하는 양육을 받은 적이 없고, 고등학교를 이제, 다행히 운영했어요. 도전보지. 제 스스로가 진짜로 사교육 없이 자기 주어져 학습을 그런 아 근데 이제 아이 키우려고 하니까 문제는 저는 어떻게든 견뎌서 그렇게 독학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내 소중한 아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이제 아이 하나 낳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아이고 내가 겪었던 그런 힘든 아쉬움 이런 것들은 우리 아이는 겪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까지 제일 문제도 우리 어머니도 그러시죠. 내가 겪어서 인생이 아쉬운 우리 아이는 겪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고 아이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특히 남들보다 더 큰 아쉬움이 있어서 한 번도 제가 제대로 못 갈 기회를 얻은 적이 없었죠. 대학교 가면 또 너무한다고 대학교 가면 제가 골수 운동권인데 10년 동안 계속 수배 받고 뭐 국가 받고 유발하고 못하냐 한번 제대로 구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 하나 있는 거 이걸 좀 혼자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이파이 그때 좀 와야 되고 뺏었지만 아유 제가 양육받은 경우는 전혀 없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한 게 뭐냐면 배우실에 제일 큰 선을 띄워가지고 제가 그 당시만 해도 교본이 영풍이 이런 거 안 배워있을 때 그리고 제일 큰 선이 제일 선이었어요. 제일 선이 끼어가지고 유학원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좀 과장하자면 거기 누가 제일 다 있어요. 아무도 모르고 아이를 잘 키우고 싶고. 저희끼리 그, 유가선도 계속 있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커서 공부를 잘하냐면 책을 좋아해요. 책마다 다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강조점이 다 다르게 하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애가 공부를 잘하면 책을 좋아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아, 이 공부만 그러던 차에 공교롭게도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학교 근무하는데 퇴근하고 오다가, 저는 달서구 살아요. 버스 차 청담동 서부중령 근처에서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청담동으로 어린이 전문 서점을 타서 간판을 누가 했고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빠도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지고 애하고 저하고 이 선임을 갔죠. 4살 때. 이 선임 막 문 열었을 때. 지금은 어린이 서점 하면 엄마는 전집 할인대장밖에 모르죠. 옛날에는 이제 그런 전집 할인대장 말고 정말 잘 만들어진 좋은 어린이 책을, 다른 번 어린이 책을 전문적으로 취급한 선임이 대부분 4군데였어요. 지금은 이제 다 망하고 저 맞춰서
인터넷 서점이 막 등장했고, 또 동네마다 교원 옮긴 언니들이 있고, 며칠 영어로 가보더라고요. 당황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좋게도 이 좋은 의리 서점을 만나가지고,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매일 한 번씩 가서 좋은 의리 책을 사서 아이 함께 읽고, 아이들은 또 다음 주에 가서 그 당시에 그림책 한 번에 5,000원 정도였어요. 보통 일주일에 한 10만 원 정도 투자해서 그림책 10권에서 15권 사고. 지금이야 뭐 학교 강의가 안 되어 있고요. 저는 여기는 교환 안 가고 왔는데, 보통 이제 학교 강의 가면 그 학교 교환도 되고, 요즘 학교 교환하는데 좋은 의리책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사서 쓰레기 배치된 데도 많고, 또 공공 교환도 이제 아주 잘 되어 있고, 제가 이제 그렇지 못해가지고 이 의리 정보서를 읽어줬어요. 네 살 때부터 매주 한 번씩 가기 시작한 게 언제까지 나왔냐면, 우리가 중학교 다녔다. 지나고 나서 한 12년을 다녔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정말 아이하고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제가 어린이 선생님을 꾸준히 다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좋은 어린이 책이 됐어요.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책들에 대해서 눈뜨게 됐고, 그러던 어느 날, 이거, 여기서 주인이 갑자기 인터넷에서 인터파크, 예스24, 알라딘, 뭐 이런 서점들이 생기면서 동네 서점들이 굉장히 경쟁이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서점 주인이 어느 날 저보고 그 집 그 서점에 대한 큰 담보를 오랫동안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 저보고 자기 서점은 엄마들한테 서로 강의를 하겠다는 책임이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동안 받은 도움이 많고 이래가지고 너무 고마운 마음이 많았는데, 당연히 저도 도와드려야지 하면서 자녀의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때 12분이 딱 요 정도 꼬만선이었나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 키우는 이야기를 쭉 말씀드리니까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매주 한 번씩 엄마들한테 아이 키우기에 대해서 올해까지 13년째 이게 이제 교육청이 알려져 가지고, 저는 뭐 교장 출신도 아니고 뭐 전공한 것도 없고 이런데 어떻게 교육청에서 이제 강의 듣고 저도 이제 학교 좀 다니고 해가지고 4, 5년 전부터 이제 저도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학기별로 주제를 정해가지고 한 학기는 수학 공부하고 한 학기는 사교육비를 안 드리고 영어를 모르는 것처럼 잘한다. 한 학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책을 좋아하게 하고 행복한 책을 읽게 할까 이런 학기별로 주제를 나눠서 매주 지금 이 서점은 이제 10년 만에 망해가지고 2년 전에 괜찮았어요. 안타깝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제가 운영하는 연구소에서 매주 금요일 마감받아 가지고 올해는 이제 책 읽게 돼서 매주 한 번씩 제가 책을 정리하고 엄마들한테 소개하고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 책에서 무엇을 건져오셔서 우리 아이들과 나눌까 이런 이제 수업을 매주 운영을 합니다. 이게 인증샷이에요. 우리 어릴 때 이제 어린이집 어느 5학년 때인가 어린이날 때였는데, 보통 어린이날 때는 뭐 이래문에 이런 데 다 올라가잖아요. 이 어린이날 어린이집 책 사러 오면 멘트를 했어요. 가족 사진 찍어주는 게.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 연출하고 있잖아요. 평소에 저한테는 저렇게 다정하게 하는 게 엄마가 있는데, 애는 부끄럽다고 막 보겠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진짜 제가 행복한 시절이 거든요. 제가 아이스크림다 보니까 저 아들 하나 뿐인 때도 내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제 안에 있는 정신병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 공부를 시키다 보면 이 충고하고 조절 잠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이상하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나는 거. 그러면 좀 몰고 가죠. 그래가지고 괜히 멀쩡한 애 잡죠. 잡고 나면 막 밤중에 미안해가지고 막 속도 상하고 내일 떨어져서 생각밖에 가봐야 되니까. 근데 이건 좀 정신과 가도 안 돼. 정신과 가서 항우울제나 뭐 신경한 형제나 복용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이 증세가 주기적이라 해야 돼. 근데 이거 통제되는 거는 언제 이럴지 몰라. 제가 병명을 붙이는 파트타임 사이코. 풀타임 사이코가 아니고 파트타임 사이코.
특히 뭐 아침에 시어머니 전화 받는다거나 아니면 명절 때 시댁 갔다 오거나 그런 날 조금 기다려요. 저는 많이 그랬어요. 저는 뭐 시댁 갔다 올 적이 없지만 그래도 애들 보면 이상하게 내가 이제 본인을 아셨던 부라든가 이 이제 너무나 사실 애는 잘 자고 있는데 내가 불안해가지고 이게 잘 자는 거지. 특히 수학공부 시키다 오다 보면 저는 선진국까지 생겼잖아요. 바로 처먹으니 주워갔다. 제가 정신병이 하나 있는데 충분히 줘도 잘 근데 거기 돌봐도 다 있더라고. 근데 이 증세는요 한 2시간 지나면 이제 좀 돌아와요. 2시간 지나고 나서 내가 그 정신 차려서 보니까 내가 뭐 어떻게 했지? 애, 뭐, 풀던 문제집, 수학 문제집 째가지고, 막, 쓰레기 처박아 놨고, 막, 애는 막, 자존감 낮아져가지고, 울면서 지방에 나가 있고, 막, 그랬다. 그럼 이제, 정신 들어왔으니까, 이제 수습해요, 수습.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인데, 쓰레기통, 휴지 좀 다 뒤져가지고, 쨌든 수학 문제집, 또 흘려가지고, 스카이 테이프 붙이고, 막, 영상 뽑고 해놓고. 왜냐면 애들은 지를 포기하는 듯한 말을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 그러고 이제 아이 방을 쫓아가가지고 물 끓고 이제 뛰어요. 아까 아빠가 미쳤던 것 같다. 니는 아무 잘못했고 아빠가 불안했어 좋다. 아빠도 지금 인간대가 아니라 응원을 가고 있으니까 그래야 조금만 기다려. 정말 진심으로 해야 돼. 이 물 끓고 사과도 저는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저는 거기서 포기해야 돼. 많은 엄마들이 애 키우다고 이런 일 많죠? 차라리 내가 그 하니 애가 밖에 나빠 이리 하고 버리는데 지금 초등학교 때 하고 버렸어요. 근데 하고 보내는 순간 아무도 엄마 마음으로 아이를 케어하는 그런 사고도 없거든요. 차라리 잡더라도 내가 잡으면 되지 않아요. 그래야지 애가 뭘 못하는지 뭐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보내고 나도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빠꾸는지 성경할 수도 감당된 거예요. 저는 그런 성경 전개하는 게 있는 데도 참 다행스러운 것이 좋은 선생님 다행스러워. 좋은 어린이처럼 많이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감동적인 어린이처럼 읽을 때는 내 성질대로 못하고 내 책 내용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언제까지는 그래서 당했겠지. 그러니까 이상하게 좋은 어린이처럼 아이들이 읽을 때는 내 마음 저렇게 속한 곳에 있던 진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이게 위로 올라온 거예요, 수면이. 그전에는 불안감이 덮고 있어서, 정말 저는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 없이 자라가지고, 우리 아버지 일부러 뺏었잖아요. 내가 아버지 없어서 몇 것도 그 할 수 있는 걸 우리 아이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깊은 마음이 있고, 정말 소중하고, 저는 중고등학교 못 다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교복 입고 학교 가는 것만 받아서 너무 자랑스러워요. 감동이에요. 그때 막 빛깔 찍으러 가면 애는 또 지랄하면서 막 지치하라 하고 총한번 치기라 생각하고 내 마음을 보는 거라. 아빠는 뭐 교복 입고 학교 가는 것만 해도 막 너무 감동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상하게 보고 싶을 때는 또 불안감이 딱 이 사랑하는 마음을 딱 덮고 그래서 고맙게도 좋은 어린이 제 감동적인 어린이를 아이한테 읽어줄 때는 그 마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이해합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그 시간은.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 다 30대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저도 자꾸 일찍 죽을 것 같아요. 그래, 애하고 10대 같이 놀아가지고, 아버지의 죽음을 다, 죽음에 관한 책, 이런 거 많이 읽었어요. 그렇게 뭐 동물의 죽음, 동물과 이별, 뭐, 사랑하는 것들과 이별을 다 그런 책도 많거든요. 그런 거 아이한테 읽어줄 때마다 내가 뭐, 문전품품 울고, 그만해가지고 아빠 그랬을구나 그렇게 참 행복하게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공부에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아이한테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려면 이건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인지영역이라고 하죠. 몬테소리에다가 말하기를 한 어린이가 그 전인적인 감정을 성장하면 그게 세 영역의 골고루 봤다, 골고루 봤다이 필요하대요. 하나가 신체 영역의 봤다이, 행동 봤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뭐 유기농 이런 거, 유전자 조작식도 피하고 이래가지고 건강하게 자라고. 이제 두 번째가 학습과 관련 영역이죠. 공부를 잘하려면 인지 영역이
갔다가 인지니어링 이거는 여러 요소들이 논하면서 생각하는 힘, 가장 중요한 창의적인 사고, 그 다음에 독해력, 의미력, 집중력, 이런 것들이죠. 이런 요소들이 신기하게도 좋은 전이 좋아요. 실은 좋아하다 보니까 쑥쑥 자라는 거예요. 이게 눈에 잘 안 보이죠? 이건 학교식으로 평가가 안 돼요. 학교 기본고사 아무리 좋아요. 아이들 이런 요소들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일본의 어떤 학자는 숨은 실력. 예를 들자면 콩나물 키우기를 예를 들 수 있어요. 콩나물 심은 보면 밑에 구멍이 있고 구멍이 붙어 있고요. 위에 천을 넘어놓고 위에서 물을 보고요. 그러면 여기 보기에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콩나물이 잘 안 돼요. 밑에 구멍이 붙어 있어서 물이 다 빠져나가는 건 갖고 이상한데 콩나물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일부는 빠져나가고 일부는 고기 먹고 있다가 콩나물을 잘 안 돼요. 자, 좋은 걸 지금 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 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다 잊어버리고 이러거든요. 줄거리 몰라도 돼요. 근데 아이의 어떤 요소가 자랍니다. 여기 내가 오다 보니까 2층에, 목도에,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죠. 보통 봤어요? 신기하대. 제가 이 말을 하는데 목도에 볼 수 있어요. 이 교구고 창립자 신용호, 제목이죠. 신용호 회장께서, 일찍 이걸 통찰하고 교육부를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었어요. 서울 교육부가 오는 길에서 누구나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파는 선생님인데도 긴 탁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부 와서 책 읽을 수 있어요. 주변 회사원들이. 그 교육부가 천문을 연주했냐니까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이 찾아왔어요. 그 신회장 서울 꼭 들고 김정은 회장 삼성그룹 하면 그 교육부보다는 아주 훨씬 더 누구도 그룹하고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병철 회장께서 돌아가기 전에 이 교육부 처음 늦은 날 와가지고 그 오픈식은 신정호 회장님 손을 꼭 잡고 끌려가고 너무 고맙다. 내가 사실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자네가 해서 너무 고맙다. 진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사실은 또 책이 사람을 만드는 거야. 콩나물이 자라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계속 주다 보면요 아이들의 어떤 요소들이 자라요. 뭐 쓸데없는 독파활동 안 했는데 쫓아가가지고 오빠들 너 걱정되니까 책 다 읽어놨다고 집중하세요 이러든가 싶어가 주인공이 있는데 네가 뭘 깨달았지? 하고 앞으로 우회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거 절대 안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독파활동 해서는 이건 전부 다 되냐 하는 거예요 대학교 선생님들이나 우리나라 그래도 뚜껑이 자주 열리는데 책 때문에 또 뚜껑 날라갔잖아 아니, 읽을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게 좋다. 왠지 알아요? 책을 읽고 나서 딱 떠올렸을 때, 야, 재밌다. 아니면, 야, 감동적이다. 아니면, 너무 마음이 짠하다. 뭐, 이런 거 느끼면 돼요. 이런 걸 경험한 아이들이, 아, 좋아. 근데 엄마들 불안하니까. 자꾸 가서 부르더라. 확인하고. 그러면 저 애들이 책 못 읽어요. 엄마들이 또 확인하고 질문하고 대비해서 외워야 돼, 죽은. 이걸 꼭 굳이 비유하자면, 작년 봅니다. 데이트한 드라마 있죠. 태양의 후예라고. 엄마들이 뭐 그 보복사상도 아니라고 시청률 50% 넘어가고. 시청률 50% 넘어간다는 말은 뭐, 제가 그게 모든 가정이 저 다 봤다는 뜻이에요. 퇴근하고 회사에 있는 텔레비 밑에니까, 그, 안 켜는 텔레비 빼놓고 켠 텔레비는 다 태양국에 맞다는 것이고, 시청률 그게 높다는 거 오늘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카톡이 왔어요. 수요일, 목요일, 아빠들의 행동불명. 수요일, 목요일, 요번에 본방사수하려고, 10시부터 방송하는데, 9시 데이비디 있대. 그래서 엄청 9시 전에, 뭐, 제일 먹고 들어가야 돼. 아빠가 딱 잠박혀가지고 나오고 들어가야 돼. 마지막 문장은 더 갖고 있었어요. 본방이 끝났다, 11시에. 그렇다고 뭐 만세 부르면서 거실로 튀어나오는 게 초상한데. 왜냐면 방금 송중기 보고 지금 송중기 자녀들이 막아서 걸어버리는데. 끝났다고 튀어나와가지고 뭐, 당신 송중기가 좋아, 내가 좋아, 계산이 정말 막, 말은 못하
사장님을 죽이고 싶죠. 이런 거라 애들이 재밌게 책을 읽었어요. 오빠가 뛰어가지고 뭐 거기서 무슨 교훈을 얻어서 이렇게 샀는데 이거 송민규가 좋아 내가 좋아 하는 거지. 능지 천차별이었죠. 근데 오빠가 불안하니 자꾸 그렇게 확인하게 돼요. 애들 책을 안 읽으니까 건성으로 읽는 거라. 또 오빠들이 안타깝게 되고 조언을 지금 어떤 책인지 몰라. 그리고 책 좀 좋아하는 애들 들고도 전부 만화책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훌륭한 전직 출판사들이 또 엄마들 도와준다고 엄마들 대신 질문지를 만들어가지고 책 뒤에 막 두세 페이지 붙여가지고 동네들이 좋은 책이라고 팔고 있어요. 좀 높게 때 말하면 책이 아니고 쓰레기 모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런 책을 주니까 내 책이 맞은 거 없지요. 책기는 그냥 가만히 두면 돼요. 좋은 책이 사람을 만들어요. 아이들의 어떤 요소를 상대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KBS 다큐멘터리 캡처가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뇌는 저렇게 노란색이 많죠. 활성화되는 거죠. 뇌를 많이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책을 잘 안 읽는 사람의 뇌는 활성화된 부분이 아주 적죠. 그 상식이죠, 상식.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어떤 사격보다도 더 좋은 사교육. 사교육이라고 한다면 그지. 재밌게 사는 사교육이 아니죠. 그리고 요즘은 원하는 데도 도서관 잘 되어 있고 학교도 시기용이 되고. 제가 이거 키우다 보니까 왜 저는 어떤 모습이 어떤 요소가 잘하는 게 자꾸 보이니까 너무 쑥쑥 잘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는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학원에는 사교육 하나도 안 받았어요. 저는 이제 공부에 한맥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에게 좋은 그런 사교육이 있다면 제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시킬 거라. 근데 그거는 지금 계속 있다 보니까 공부에 대해서 걱정이 사라져요. 그 많은 성장을 가지고 다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우리 아이들 미술하고 그냥 학원 뭐 태권도하고 한다고 학원이라고 다른 문제를 그 아이를 운영을 해주는 거예요. 영어도 학원 한 번에 저는 시중에 잠수 애들이 소문난 영어 공부를 제가 들어봤어요. 제가 잠수에 운전을 했는데 자녀가 자녀가 못할 잠수에 커가는 거 이 유료 사이트죠. 원래 연예인이 10만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가요. 혹시 내년에 돈을 주시면 제가 사교육비를 현장에 제가 가는 손맛표에 넣어놓고 보통 학교에서 저를 알면 계속 한 해는 수학 하는 건 너무 성인지 사건이 안에서 우리 아이 6학년 얘기예요. 우리 아이도 사교육 인프라가 전혀 없는 남부에서 학교가 추천하는데요. 남부에서 앞산 밑에 가면 남부도 상권을 고립해 아주 대포잡처럼 여기보단 좀 크지만 한 학년에 세 학교 4학교 6학년 100m에서 그때 교육과정이 처음 바뀌어가지고 그 교육감님이 창의력을 다 중요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취임하자마자 105만원치 창의력, 1000만원치 창의력 교육대 라는 걸 열었어요. 그래서 각 학교 대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대구 교대에 모아갖고 대구 교대 교수님들이 출제하는 8문제를 해결하고 대회를 했어요. 우리는 뭐 작은 학교 있다고 어떻게 몇 개월 대표가 됐어요. 대구 시내에서 똑똑한 애들이 각 학교 대표를 다 출전했겠죠. 수학 두 문제, 국어 두 문제, 사회 두 문제, 과학 두 문제, 여덟 문제. 정말 창의적이지 않으면, 아니면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국어 문제 어떻게 나왔을까 하면요. 성경에 나오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 지혜로웠던 왕 중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어요. 솔로몬한테 어느 날 엄마들이 찾아와서 애기 하나 놓고, 서로 지 얘기라고 합니다. 또 솔로몬이 뭐, 이 엄마 지 엄마 찾으려고 하는데, 딸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선택해도 안 되는 거야, 뭐. 마지막에 한 마리. 그럼 할 수 없다. 애 둘로 쪼개가지고, 나눠가자. 그랬더니, 지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다면 저 여자 주십시오. 양보했죠. 근데 그 여자는 어땠어요? 그래? 나도 나. 솔로몬이, 그래가지고 이제 지엄마가 누군지 눈치챘다. 그래, 지엄마 찾아줘. 요즘 말하면 친자 확인 속도.
이걸 질문으로 죽어요. 문제가 뭐였나? 네가 만약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친엄마를 찾아주겠는지 생각나는 대로 써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다양한 사고를 하면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아, 우리 애가 또 갔다 오더니 발표를 잘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표 기다리지 말아요. 아빠도 너를 길게 보고 마라톤처럼 키웠다. 그러니까 지금 꼭 입사가 안 된다. 니는 수능 칠 때 전국 수능하면 된다. 상처받을까 봐. 상공받아 상처받을까 봐. 진짜 걱정됐어. 저 진짜 길게 못 보고. 당장 눈앞에 있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당장 뭐 하려고 하는 어떤 학습지나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될 때, 저는 늘 그런 걸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게 봤을 때, 그죠?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걸로 가르치는 게 훨씬 효과적인 거죠. 아이에게 어떤 힘을 키워줘서, 보이지 않는 실력을 키워줘서, 자기가 정말 용기가 생겼을 때, 그때 공부하는 힘,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우리 책을 읽었죠. 그때 진짜 발표가 됐는데, 그때 처음은 또 190개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240개죠. 150개. 190명을, 각 학교 100편 중에 우리가 5등을 했어요. 잘했죠? 성격 한 번. 그래가지고 내 돈 빼달라고. 1등 한 명에게 돈 빼달라. 2등 세 명에게 돈 빼달라. 3등 다섯 명에게 돈 빼달라. 얼마나 참 기특하고 자랑스러워요. 그래, 지금 우리 대학 졸업하고 원래 해외교육 취직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제가 우리 애 마음을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초에 우리 애 방 정리하다가 발견했죠. 그 작년 강의되는데 이거 없어졌대요. 이게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상징적인 사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아, 책 읽기가 좋은 의미지 있구나. 아예 어떤 요소를 잘하게 하는구나. 이걸 꼭 기억하는 거예요. 책 읽기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더라고, 엄마는 그런가? 마음으로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몸으로 이렇게 도서관을 다니거나 책을 아이한테 주거나 뭐 이렇게 하는 엄마들이 없어요.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뭐예요. 캐릭터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아이들이 커서 수능 치러 가거든요. 수능 고사에 가면 첫 교실을 국어시간으로 80분 동안 8절지 16쪽의 문제를 아이들이 해결해요. 듣기평가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퇴사같은 지문이 또 주어지고, 지문씩 학파리 이런 거 가지고 문제 풀려고 딱 가면 밑에 다시 지문으로 돌아 밑줄 지금 기억에서 기억까지 가운데 용법이 다른 거 하나를 보시오. 다음 또 지문으로 돌아가 기억 읽어보고 미음 읽어보고 그래가지고 막 숨을 흔들기면서 세 문제 달라 풀잖아. 나중에 어떤 일이 보죠? 이제 안 돌아가는 분 계시면서 드디어 다 해냈다 그래서 페이지 딱 넘기죠. 근데 넘기는 순간 또 퇴사 같은 지문이 또 내 앞에 나와. 야, 엄마들 분명히 어릴 때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체육기가 중요하다는 걸 다 알았어. 대한민국의 체육기가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이상하게 이놈들 수능 국어를 치는데 시간이 없어. 한국 교수에서 30명이 수능을 쳐요. 그 중에 한국 교수에서 한두 명만 시간 내 문제를 갖고 그리고 과제가 수업에 뒷면에 오게 좀고 저녁에 같이 쳐요. 그리고 오해만 타게 맡기고 숨 좀 돌리고 제출하는 애가 3교실에 한 명. 이상하죠. 근데 포기도 못해. 이거 우리말로 돼있어가지고 양심이 있지. 영어나 수업 갖고 오프도 자는데 국어는 우리말로 돼있어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뭐 포기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이거 좋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뭐 몇 문제 남죠.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안 쓰는 문제 남고 영어 못하는 애들은 열 문제씩 남아. 그럼 어떻게 해요? 찍어요. 지금 요 정도 배워가죠. 아무나 찍으면 한 번은 찍으라고. 오랫동안 막 곤란하게 찍다 보니까 다 피해 다닌 기분이 있고. 그리고 수능에서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면 정답이 골고루 배치되는 것 같거든. 1번에 몇 문제, 2번에 몇 문제, 3번에 몇 문제. 그러니까 딱 보고 앞에 풀었던 문제를 보고 가장 적게 나온 정답의 번호를 남은 문제 다 찍고 있는 거. 이 스프링실이에요. 다 체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마트 복장가거든요. 체육기가. 현저하게 안 돼 있어요. 지금 필름을 거꾸로 돌려서 내놓은 거예요. 고인 때 이런 감기 이야기를 어땠을까. 여러분, 고등학교 가보셨다.
고등학교 가는 순간 공부 포기하지만 아는 나이들 같으면 다 뭐 해야 돼? 수학을 해야 돼. 수학이 계약을 놓잖아. 고비도 많고, 공부할 양도 그리고 깊고, 난이도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보통 자기 공부 시간에 한 50%, 60%는 수학 공부하고 그리고 한 30%를 영어 공부하고 나머지 1, 20% 가지고 사탐 박탐해야 돼. 그거 따로 수 없어요. 이게 늦었어. 얘들 중3때도 내려와요. 중3때는 이미 뭐 내신 내가 알아서 할게고 부담도 그만 좋으네. 엄마가 아무리 뭐 걱정되고 해도 말이 버티지 않아. 엄마 내신 내가 알아서 할게고 혹 한번 갖고 들어갈게. 연속 드라마에 보는 것처럼 그 앞에서 다리 풀리거든. 여러분들 해봐야 돼. 아니 애가 내신 내가 알아서 할게고 혹 한번 갖고 들어갈게. 그 앞에서 저거 힘 빠져가지고 다리가 풀려서 스르르 죽어간다. 그래서 우리 애들 한대 쥐박을 하고 이 새끼가 그 머리 혼자서 확 빼는 거 봐. 내가 우리 아이 머리통을 향해서 확 손을 스윙을 했어요. 가까이 가면 여기서 뭐 턱 걸리더라고요. 애 왼손이 나오면 팔뚝을 닫잖아. 이게 지금 아빠한테 반항을 안 들었어요. 나머지 손 가지고 또 한 대 확 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애 오른손이 턱 막 안 넘나가서 하면서 막 팔을 막 빼려고 발버둥 치니까 애가 막 저를 벽으로 밀어붙여요. 아빠 지금 전차에 가. 아니 LA 경찰이 법인 제안한 거지. 그러니까 이미 중학교 시절 되면요 뭐 우리가 뭐 하늘을 찌르는 자격에 관한 지식을 좀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애한테 그걸 키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저 보호동산 온다면 그 보호동이든 소위 말하는 구호동수를 좀 나오고 비싼 돈 좀 보내줘요. 근데 그거 가면 전기세를 내야죠. 애는 그거 가서 뭐 배운 줄 알아요? 멍때리는 기술을 이미 늦었다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대치동에서 사교육 시장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전문 강사들 다 그렇게 해요. 5%는 우리 한국경제 도움을 받아요. 어떤 5%? SR 있는 5%. 근데 SR 있는 5% 같으면 그건 집에서 보내도 돼. 시스템이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해서 보내는 거지 뭐 거기 가서 큰 거 배운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늦었어. 얘 이제 처음 9학년 때는 내려가요. 처음 9학년 때는 그래도 엄마가 막 열려가지고 막 미친 듯 넓히듯이 하면 애들이 쫄아가지고 조금 말을 듣고 좀 아니 듣고 그래가지고 다시 없이 엄마들이 막 체인을 하면 애들이 와이 아니면 엄마들이 불안하니까 할 수 없이 학습지 충격을 받아 뭐 하늘이 독수로 그래도 전문가들이 만나는 게 해결이라고 추천해서 이거라도 이렇게 체크하고 저 아무리도 내려오는 이상하다. 아기 때는 분명히 엄마 같은 책도 읽고 뭐 그래? 이런 것도 좋아하고 했는데 이렇게 학교가 너무 전체가 다니고 전 학습만 하고 그리고 또 스마트폰 일찍 보급돼 엄마는 세상이 상품하니까 연락을 돼야 지금 학교 갔다 그러니까 애들 다 스마트폰 들고 게임하고 그렇게 사니까 진짜 책을 쓰고 다닐 필요 없죠. 엄마는 이미 저는 지금 뭔지 모르는 책 아이들이 초등학교 왔어. 할 수 없이 뭐예요? 눈높이 공부라도 해야 돼요. 장원 한 장을 줬다고. 그래서 저도 장원인데 학습지 안 왔어요.
사이트요 이걸 사놨어요. 그래서 문제 이런 게 나와요. 저 분들 네 개의 선분들 둘러 사이트 같은 세 개는 똑바로 돼 있고 하나는 약간 동그랗게 돼 있어. 이게 왜 사각형이 아닌지 선수가 쉬워 이런 문제가 나와요. 왜 사각형이 아니게 정확한 개념을 알면 사각형은 네 개의 선분으로 둘러 사인 도형입니다. 그런데 선분이라는 것은 두 점을 이은 고등선이에요. 이건 고등선이 아니죠. 구분선이에요. 구분선. 수학적으로 말해요. 구분선이 하나 있어서 이것은 사각형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명확한 선수를 한 거죠. 근데 이런 데 대한 개념 공부를 안 하고 문제만 같이 내풀어요. 보통 반들이 개념 공부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문제지까지 문제 풀어버렸어요. 이러니까 이제 수학에서 구분이 공부 수학을 예를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것은 있는 실력을 확인하는 것이지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엄마들이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뭐라 해야 돼요? 최근에 그러니까 학습자가 돼야 돼요. 사실 그 시간에 조언이 좀 꾸준히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실력을 향상시키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어떤 사람보다 더 중요해요. 우리는 뭐 학원도 공부가 하나도 아닌데도 교육청이 저 국회에서 영재 교육부 전화를 통과해가지고 영재를 뽑더라고 교육청에서 학교 대표를 보통 한 학급당 0.5명씩 뽑아요. 학급이 두 개 있으면 한 명을 보내는 학교 대표로 우리 오늘 학교 대표는 좀 우리가 중학교 대표인데 학교 대표는 교육청에 가서 영재 선발시키면 지금 대표를 뽑는다.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하는 학생들 다 20대 있죠. 수학 문제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영재를 뽑는 시험 대표를 보내야 되니까 좀 어렵게 됐다. 주면 죽기만 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 기말에 너는 100점 받은 여학생들이 다 20대죠. 우리는 그 시험에서 70대죠. 그럼 학교 대표는 교육청 갔잖아. 15,000명이 중학생 가서 20명을 뽑는데 거기 패스했어. 잘했죠? 그래서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말합니다. 뭐 엄마 아빠 같이 뽑아야 돼. 우리의 현대에 보니까 우리의 지능의 평균을 자꾸 까먹는 거야. 내만 닮아서 그러실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이 근데 사실은, 나한테 체력 좀 읽어주면 좋겠는데, 안 읽잖아요. 왜 읽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원인이 많지만,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요. 유아기 때문에. 잘못된 책이 때문에. 보통 엄마들 보면요. 이 아이 키우기를 잘 모르니까, 주로 어디에 의존해요? 동네 언니들한테 의존해요. 애들 뭐 노란자 태워서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할 때부터 동네 언니들하고 이렇게 사귀더라고요. 저도 우리의 어린이집 유치원을 제가 보냈어요. 우리한테 출근하거든요. 노란자 타고 이제 이렇게 보내고 나온 것들 성삼호 모여서 수다 떨더라고요. 며칠 지나니까 수다를 서서 떨더니 며칠 지나니까 언니 우리 집에서 커피는 안 해요? 자기 집에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묻고 보이더라고요. 또 좀 있으니까 이번엔 언니 집에 놀러 가면 돼요? 그렇게 하면 그 언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집 청소 안 했는데. 대부분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이제 데리고 가더라. 그래가지고 언니가 컴퓨터 를 동안 그 집 언니 큰아들 있잖아요. 그 한 명. 방에 직공인 좀 할게요. 방에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집 없는 전지 뭐 있는가 사사차 샀고. 그 책 속에 학생집 뭐 있는지 뭐. 이러면서 정보를 유통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래도 제일 교육 많이 받고 똑똑한 언니들 어떤 언니가 교원을 그 교원 언니들이 이번에 교육받으러 가는 거지만 오셔가지고 교육받으러 가보면 꼭 이런 이야기 한다. 우리 좀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데 가면 부모님 아빠 데리고 와가지고 부모님 아빠가 부모님 아빠는 부모님이 이렇게 영재를 키웠다가 책을 부모님이 2학년 때 초등학교 우리의 초등학교 3학년 때 됐어. 부모님하고 우리하고 동갑 91년생 근데 우리 애는 2월생이니까 학교 하늘 타네 일찍 왔어. 푸름이 아까 저보다 한 살은 근데 저번 2학년 때 벌써 애 연결하고 제가 온 동네 떠들면서 책을 냈어. 푸름이 이렇게 연결을 보니까 완전히 장난했어. 썰렀어. 저도 당연히 사슬을 놀았죠. 책 읽고 나니까 다 읽고 나서 책을 딱 덮고 나니까 열받더라고. 두 가지 이유로 연결했어. 하나는 야 이런 책은 내가 내야 돼. 세미나 두 번째는 이 학교에 어린이책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면서 찾는데 푸른대에서 푸른대가 푸른 동생을 유치원도 안 보내고 유치원 교육비를 가지고 책을 살때 어떤 책? 웅진
옹진에서 자기 집에 당구를 여러 번은 안 했어요. 옹진 방판에. 그러니까 방판에서 이거 권하는 대로 다 받아서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게 전집이죠, 전집. 그러니까 그 경험을 계속 온 세상에 떠들고 다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분이 닦고 만들어가지고 분이 닦고 나면 종교 같아죠. 유학이 좀 만들고 대한민국 모든 것만 그거 나가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애기 유학 때, 영아 때 이 전집, 이 전집 막 20대 자기 관찰 세계 명장 뭐 5세 때 뭐 2인전 6세 때 사회탐구 경제와 역사 이런 거 아니고 큰일 났대. 그리고 열심히 읽으면 연결했는데 아이고 내가 참 속이 쳐불라. 그러다 보면요 10만 명이 한 명
이 새로운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새로운 컨텐츠를 창안해 내는가, 이런 능력이 중요해졌죠. 그래서 요즘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줄여서 수능이라고 그러죠. 대학에 가서 그 어려운 수업들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라고 그러죠. 그걸 뭐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대학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사고력, 생각하는 능력. 그래야지 새로운 곳에 대한 받아들 준비가 되죠. 아무 생각도 없이 사람들에게 그냥 주인을 돌아다니다가 새로운 곳을 만나면 당황하죠. 심지어는 그래서 배치동 강남 출신들 애들 보면 대학에 가면 수업 신청 못 받아 배치됩니다. 이 점점 이제 참 안타까워. 옛날에 제가 젊을 때는 엄마한테 강의를 하면서 너무 안타까워. 좀 빨리 중고나라 딱 팔아야 했어. 인터넷은 중고나라 이렇게 중고 거지 않나요? 빨리 다 팔아야 했어. 엄마 제가 듣고 한 방에 4만 원 딱 한 번 같아요. 지금 13년 동안 딱 한 번 만천 원 사는 엄마가 제 강의를 이렇게 크게 보고 왔는지 그분이 오셨는지 자기 동네 전집 매장에 전화를 달아가지고 그랬잖아요. 값을 얼마를 쳐줘도 좋으니까 빨리 빼가세요. 그런 엄마 딱 하나 있었고 나머지 뭐 수천 명의 엄마들은 못 빼는 거야. 왜? 지금 와서 내가 철두고 나서 보니까 엄마들이 못 빼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는 저거 빼면 인테리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책이 아니고 인테리어라. 2-3천만 원짜리 인테리어. 아,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이제 이해를.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막 갖다 팔았어요. 못 팔았어. 저도 이 책을 산 만큼만 이제 바꾸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책 이해에 대한 어떤 경험이 없어요. 아, 진짜 제가 어떤 경험을 어떤 도망을 했어요. 그 아이 저 수목원 전에 사는 배진초등학교에 갔어요. 어디서 학교를 보는가 했길래 3학년 때인데 얘가 책을 사왔어요. 근데 손에 책을 한번 들고있어요. 읽고 있더라고요. 한 10쪽이 남았어. 10쪽이 남은 걸 안 읽고 책 날개를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그 10쪽을 모아. 근데 내가 너무 쉽게 얘기해. 이거 아니 더 읽고 왜 책을 사라고 하니까 애가 하는 말이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10쪽 다 읽으면 너무 아쉽다. 그 자기는 안 읽고 있대. 그리고 또 새 책을 사요. 얘는 책의 맛을 경험한다. 저는 수성 학교 가본 적이 없는데 그 달성 제일 끝에 있는 수성원에 대진초등학교, 대진중학교 갔어요. 그리고 대구과학고등학교 갔어요. 지금은 카이스트 장 여러 어린이들 산 책을 우리 연구소 다 기증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책의 맛을 알게 돼.
최익기는 저는 이제 이렇게는 아까 말한 인지형이 발달해서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안정시키는 게 결정적 기회입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학습적인 데서도 효과가 불안한 애들 많이 보죠? 손톱 부러뜨 문제는 여사하고 지어나고 이런 애들 많거든요. 특히 경쟁이 심한 아파트 집집 같은 데 가면 엄마들이 아무도 모르면서 막 전부 저녁 줄 줄 알고 달리게 단거리 교육처럼 아이를 키우는 기회는 절대 단거리 교육은 안 거거든요. 100m 달리기가 100m 달리기 같은데 완전히 출발부터 목숨 걸어요. 그죠? 100m 달리기 보면 돼. 스타팅 블럭이라고. 도움판 있죠. 거기 발을 딱 딛고 박차고 나가서 볼트 같은 경우에 한 뭐 10걸음 정도 뛰면 벌써 100m 다 나가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일이 달리기, 단거리 경주 라면 당연히 출발부터 목숨 걸어요. 애 죽기나 말기나 돌려야 돼요. 왜 인생에서 무너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마라톤이야. 마라톤이란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다. 마라톤은 전력 지출 구간이 어떻게 알아요? 35km죠. 42.65 중에 35km죠. 그때 푹 스프런트 한다. 힘을 아꼈다. 그 전까지 뭐 해요? 준비해, 준비. 그러니까 초딩시절은 마라톤 뛰는 시기도 아니에요, 사실.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 준비하려고 해야 돼요. 폐활량도 키워야 되고, 근력도 키워야 되고, 코스 답사도 좀 해야 되고, 중요한 대회 지점을. 이건 이제, 아이템에 비하면 스포트 지점을 고등학교 2학년도로 봐. 고등학교 다 못하니까. 우리 애도요, 유명한 본생인데, 지각하더라고. 야자 시간에 제일 행복했대. 왜 행복했겠어요? 애 친구가 수다도 논이라. 뭐, 복수 너무 공부하다죠, 고등학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최상위권 아이들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만큼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죠. 그리고 평범한 애들은 고3 때, 3월 달, 정신차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당근 경주자 엄마들이 하다 보니까 애들을 이제 자존감을 자꾸 낮아지게 만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매년 친구들은 애하고 엄마는 너를 언제든지 사랑한다. 어떤 경우에도 사랑한다. 이 말을 못하죠. 립서비스는 할지 모르지만, 맨정신은 이 말을 못해요. 이상하게 우리도 머리 쫓기는 것 같이 흘려가지고. 그 가장 소중한 마음을 저 밑에 가라앉혀요. 이걸 끄집어내서 일상적으로 아이한테 이런 걸 못한다. 이런 얘기 못하고. 보통 세월호 사건한테 한번 터져야지. 학교 갔다 오면 기다렸다. 온 대한민국 엄마 데려가고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근데 그것도 뭐 몇 달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일상으로 돌아와서 또 했나 안 했나 뭐 왜 이랬노 뭐 지시 명령 합의 그 다음에 비난 질책 이것밖에 못하죠. 맨정신도 우리가 이게 안 돼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아이를 사랑하지만 불안감이 이 사람보다 더 커가지고 나를 덮고 있는 거야. 애한테 하는 말은 맨날 이 새끼야 뭐 했나. 그때 제 마인드는 뭐 있는가 하면 네가 100점 받은 건 아빠가 더 사랑하고 한 개라도 틀리면 늦게 있다. 여기 모은 거야. 근데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점점 최선을 다해 아이와 함께 저도 성장하는 거예요. 많은 과정을 겪고 있는데 저는 제 스승이 있는데 제 스승의 영향도 받고 있어요. 아 정말 소중한 것은 아이와 소통하는 것이다. 저는 행복이 어떤 조건이 갖춰지는 행복한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 애가 공부를 입등하면 또는 내 집을 마련하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이 얼마 이상 되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행복이 그런 게 아니구나. 행복은 조건, 사정, 형편, 처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만족이지. 여러분들 뭐 애가 500등 하면 행복하겠죠? 잠깐 기뻐요 잠깐. 근데 다음 시험 또 다가와. 우리는 친구 공짜리거든. 근데 제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아. 고등학교 처음 들어가서 모여살쳤는데요 전국에서 60만 명 시험 치잖아요. 고등학교 전국에서 똑같은 아이들 모여서 치고 60만 명 중에 그때 0.8%였어요. 처음 고등학교 처음 모여서 3월달에 0.8% 잘했죠? 기뻤겠어요. 기뻤을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우리 아이의 목표는 공부를 잘하니까 서울대학교밖에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가려면 0.2% 안 돼요. 0.8%는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목표가 좋은데 이상하다니까. 이게 마치 탁구공처럼 탁구공을 쓸 때 남은 물에도 위에 떠 있고요. 태평양 가도 물이 떠 있어요. 내 기대와 기준은 아예 공부 잘하면 잘한 만큼 또 올라가. 정말 잘했어. 끝이 없어, 끝이. 서울대학교 가면 자연이라는 연구실이 있어요. 그 1년 내내 쭉 빠져 죽잖아. 자자. 그리고 서울대 학생회 가면 항상 1년 연중 무휴도 학생 상담센터. 공부 잘한 분들이 정신병이 많아요. 공부부터 해방되는 정신병이 많아요. 너무 죽여서 축구하고 그런 것 막. 이런데 아무 병도 없어요. 저는 이제 이걸 이제 아예 키우면서 경험을 했죠. 실패를 많이 하고.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뭐라 할까, 이거. 시지프스의 저주죠. 시지프스가 그리스 로마시대 나왔어요. 제우스한테 까불다가 벌을 받았어. 벌이 뭐예요? 언덕 꼭대기로 바위를 굴러 올리는 벌을 받았어. 시지프스 생각에도 그래. 요거 굴러 올리는 것 쯤에 하고 벌을 수용해서 지금 말이야. 근데 이놈의 돌덩이를 바위에, 언덕 위에 올려놓으니 어때요? 다시 벌을 떠들어. 그러니까 시지프스는 일생 그 무거운 돌덩이를 밀어 올리고 있어. 오케이. 일생. 어쩌면 우리가 아이 키우는 게 이거 없어. 장탄 큰가요? 불과 있어, 이런 말 있어요. 그 불교에서 윤회한다고, 윤회. 윤회는 어떻게 한다고? 여섯 개의 세계를 윤회한다고. 여섯 개의 세계. 가장 좋은 세계부터. 그 다음에, 사람이 사는 세계. 인간 돌아왔어. 가장 좋은 세계부터. 끝나 돌아왔어. 저 밑에 가면 지옥도. 또 뭐죠? 아수라도, 아귀도. 생도 이런 세계였어요. 돈은 세계라는 뜻인데 여섯 개의 세계를 분야한다. 그 중에 아기도 그 불교 절 같은 데 가면 일주문에 입구에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아기도라는 거. 다음에 아기라는 귀신이 있어요. 아기. 아는 배고플 낫잖아요. 이 귀신은 항상 배고픈 거예요. 왜 항상 배고프잖아요. 먹고 먹어 받은 부분 맞아요. 배는 찢지 마. 상상돼? 먹고 먹어 받은 부분 배는 찢지 마. 그러니까 먹어도 먹어도 만족이 없는 상태. 이게 악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라니까 우리가 꼭 악이 걸린 거죠. 뭘 해? 뭐가 와도 만족이 없어. 진발을 가지고 잠깐 만족해요. 그럼 또 좀 있으면 적응하면 된다. 사람은 환경에 금방 적응해요. 이상하네요. 우리 신혼초에 우리 아이가 면접을 하고 사들고 시집을 왔어요. 옛날에 그 밥통학자였는데 250m. 그리고 우리 애하고 셋이 있고 살았어요. 어느 날부터가 냉장고가 계속 좁다고 카레가 나니까 그래서 하고 막 해가지고 냉장고 키 큰 걸 샀잖아요. 560m짜리가. 근데 밥통학자리 있을 때나 키 큰 냉장고 있을 때나 내 먹을 반찬은 끼는 똑같아요. 나중에는 이렇게 분리가 안 돼서 생각하면 이제 양분형 냉장고 여기서 뭐 이상한 뭐 뭐더라? 지폐인가? 나는 지폐인가 동일체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뭐 냉장고 고장나가지고 내가 AS는 빨리 하라고 와이프한테 명령을 받았지. 이거 어떻게 AS 했는지 몰라가지고 나 동일체인 줄 알고 잠수는 게시판에 물어봤잖아. 그렇게 이게 삼성도 왔잖아. 양분형 냉장고 샀어. 아 냉장고 받아 꽉꽉 찼어. 이쪽 화장실 문 열면 뭐 우두둑 떨어지고. 근데 내가 모르고 먹으려고 마침 출근하고 난 다음에 와이프 출근하고 난 다음에 내 먹을 거 찾다가 맨날 곰팡이 난다.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또 이번에는 김치 냉장고 없어서 이걸 딱 사놨어. 그래가지고 또 김치를 들어갔다. 아니, 세 식구 사는데. 양분형 냉장고에 김치가 있어. 그래도 내 먹을 것도 없어.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새 아파트로 이사가니까 빌트인 냉장고에 내 엔지 김치떡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세 식구 사다 우리 서울로 이제 두 식구 사는 거야. 냉장고 김치에다가 지폐에다가 김치에다가 김치도까지 세 개가. 근데도 지금도 내 걸 놀리는데 이상하죠. 냉장고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환경을 변화 이게 아니에요. 조건이 완성되면 행복하다 이거 없어요. 우리 아이는 한 5등쯤 하는데 3등 안에 있는 애가 있는 거야. 물론 잠시 이쁘지. 근데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야. 아예
아니 마음을 알고 이래. 우리 이걸 잘 모르다 보니까. 근데 진짜 좋은 그림책을 우리 아이 그려주다 보면 소통하는 거야. 내가 못하는 위로와 용기를 책을 읽어서 죽여. 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요즘 예로 자식들 책을 읽어요. 엄마가 화났다.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 잠깐 최소키가 썼다. 예를 들면 거기 보면요. 벌써 제목부터가 생긴 게 이제 엄마가 웬일인지 애가 짜장면 좋아하는데 고마한테 짜장면을 시켜줍니다. 근데 고마가 짜장면 먹으면 어때요? 당연히 튀고 쏟고 거기를 훔치고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예상된 거잖아요. 근데 엄마가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니는 짜장면도 없다고 그러세요. 지금 엄마 팔을 허리에 얹은 박도 왜 열받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겠죠? 그럼 애들한테 자주 못 가요. 온몸이 더럽혀지고 있으니까 빨리 옷 갈아입고 가서 씻어 이렇게. 그래서 애가 먹혔습니다. 먹혔다 가서 또 뭐 거품 풀다 보니까 너무 많이 풀고 막 또 엄마가 지지가하게 하다 보면 너무 재미도 있고 엄마가 또 뭔가 청소하는 생각도 나고 그래가지고 지갑만 온 척하고 엄마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먹다 문을 열어봤어. 완전 먹다 개판 되어있죠. 그래가 진짜 이제 막 머리 털이라 이제 드디어 그 애의 증세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번에는 내가 엄마가 이제 뭐 하는 팀마다 뭐라고 하는구나. 이번에는 좀 조신하게 칭찬 드려야지 하고 처음에는 아마 스케치북에다 그림 그리고 얌전하게 놀았을 거라. 근데 애 삼각형은 너무 뛰어나고 그러니까 스케치북은 너무 좁고 옷 대략 빠가고 못다가 다 그리고 엄마가 뭐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애는 하는 집마다 엄마가 이 최숙기 작가는 그걸 이제 아이 크기가 작아진다고 묘사했어요. 사실 자존감이 낮아지는데 나중에 되니까 아이 따라다니면서 찌라니까 애가 너무 자존감이 낮아져. 나중에 볼 때 애가 없어졌어. 점점 작아져요. 엄마가 해내는 만들어. 애들 이 책 읽는데 바로 이거 자기고 저거 저 여자는 엄마고 금방 동의시켜. 그 동의시. 이 동의시가 왜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책 읽기 위해서. 여러분들 태양형이 좋아할 때 송혜인하고 동의시 되니까 머릿속에 내 이야기 같으니까. 그래서 이 엄마가 혼날, 이 엄마가 화낼 때 자기도 속상하고 아이 기죽을 때 자기 꼭 지갑고 있지. 위로도 좋다. 아니 나중에 되니까 애가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엄마가 몰려가지고 이제는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온 동네 애 찾으러 다니고 자연의 집에도 가고 빈부 나라에도 가고. 근데 애가 사실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애가 너무 혼을 만나니까 지쳐가 쓰러졌어. 엄마 치마 밑에 잠들어 있었어. 판타지죠. 크기가 작아져. 지금 이렇게 잡아두니까 엄마가 막 울면서 막 자기 찾는 거 아니에요. 그제서야 아 엄마가 진심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이제 자다가 알게 되는 거죠. 엄마가 막 울면서 찾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엄마가 이제 애를 보니까 찾으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림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면서 애들 일찍 잘 만나면요 정말 우리가 뭐 말로도 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아요. 야, 내만 이렇게 맨날 엄마 동남이 타는 줄 알았더니, 집집마다 똑같은 것 같다. 깨닫죠? 통차. 자, 동일시, 그 다음에 자기 정화. 애가 울 때 자기도 울고요. 애가 엄마한테 사랑받을 때 자기도 사랑받고, 그러면 내면의 정화가 일어나죠. 동일시, 아이덴티피케이션. 자기 정화, 카타르시. 마지막으로 책을 딱 떠고 나면 뭘 깨닫죠? 아, 엄마가 진짜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계셔. 통찰력, 인사이트가 있어요. 좋은 걸 적용하면 이 과정을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면 속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실을 하지 못한 일을 책임해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사실 좋은 걸 적용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이런 걸 적용했어요. 이거 있다고 하면 저절로 내가 행복해져서 아이한테 그 말을 하게 돼요. 저는 진짜 어릴 때는 그렇게 잘 못했는데 왜 좀 크면서부터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이 있는 거예요. 아빠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해. 어릴 때는 그랬거든요. 니가 백점 맞으면 아빠가 너를 사랑하고 한 개가 틀리면 뒤집잖아. 이런 게 있는데 저도 이제 행복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행복은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다 해보라니까.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진정이 여러 개 있는데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오랜만에 죽어서 진정 도와줘. 그럴 때 남편이 너무 고맙죠. 이럴 때 관계가 마음이 흐르는 거죠. 마음이. 마음을 알아주니까.
그러면 행복이 거기서 발생한 거예요. 행복은요, 조건과 환경, 형편과 처지, 이게 변한다고 행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불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마음과 마음을 서로 알아주면서 이렇게 살면 거기서 행복이 발생해요. 여러분들이 내 아이 한국 갔다 오면 꼭 안고, 우리 딸 수고했어. 힘든 일 없었어. 이렇게 묻고, 아이가 뭐 전혀 하잖아요. 그랬구나 하고, 꼭 안아주고, 엄마는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이러면 거기서 갑자기 행복이 발생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 말을 하기 정말 어려운 가치한 성격을 가졌는데, 좋은 원인책을 계속 아이를 빌려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정말 깊은 마음을 끄집어내서, 우리 아이를 계속 말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애가 정서적으로 안 된다니까, 그죠? 사춘기도 별로 없어. 그냥, 쑥쑥쑥. 이게 우리의 수동성인데. 봐도 볼 수 있지만. 아무 성격도 안 맞고 있는데도, 엄청나게 잘 자랐죠. 놀라운 성격도 있죠. 대구에서 한 10등 한 성격인가? 대구 전체에서 전국적으로 한 200등에서 250등. 알죠? 오늘 주제가 사격 없이 자기 성장이 없는 학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안 했대요. 뭐 제가 끝나가서 끝이 났겠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에 뭐 학습지나거나 다른 사교육을 한다는 말은 체험을 시간을 기회 비용으로 치분하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회 비용이라고 있어요. 내게 돈 만 원이 있으면 이 만 원을 가지고 오늘 강의 끝나고 엄마는 뒤 밖에 나가서 커피 한잔 마시잖아요. 그러면 만 원짜리 티셔츠를 살 기회를 비용으로 커피에다 치분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기회비용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학습지나 뭐 엉뚱한 걸 하면서 고작질 하면서 우리 아이의 소중한 시간을 책임을 기회를 비용으로 지불하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짓이라고 나한테 미안해. 내가 내 조카나 뭐 남경수 같은 걸 막 쫓아다니면서 내가 어디 쥐어갖고 바로 차가려고 내가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오늘 못된 게 나라고 자극 좀 주고 가려고 다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저학년 때는 가능하면 책을 많이 읽어줘요. 한글하다고만 읽어서 안 돼요. 책 읽는 건요, 문자, 글자하고 달라요. 뭐, 저자의 의도도 알아야 되고, 옛날에 소설도 파악해야 되고, 배경 분위기도 알아야 되고, 띄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그렇거든요. 가능하면 많이 읽어주는 게 좋죠. 책 읽어주기가 그 아이의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언제 그러면 애들이 책을 혼자 읽어요? 엄마 읽어주는 게 좀 늘이 터져가지고. 애가 뺏어 가는 날이 없다니까. 엄마 내가 이거. 이걸 뭐 소위 말하는 읽기 동기라고 하죠. 우리가 억지로 막 니가 책을 읽을 감성과 실력을 독서실력 향상시키려고 애를 낳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애한테 불안한 정신을 갖고 있어요. 분리불안 있잖아요. 억지로 뛸라. 불가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읽어주기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짧은 그림책 아닙니다. 너무 글밤 많은 책 사치하게 안 찾아도 좋은 그림책 얼마든지 초등학생 데리고 좋은 그림책 많아요. 저는 우리 연구소에서 고학년들하고도 그림책 가지고 있어요. 어린이 인문학 수업하면서 그다음 수업을 주고 세계적인 그림책 한 권을 정해서 엄마들도 우리 사서 아이를 읽고 오라고 오면 자고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대화를 나누는 거죠. 존 버닝의 유명한 그림책 있어요. 뭐 지각대장 좀 이라는 책도 있고 알버가 존 버닝에는 아이의 내면에 있는 또 다른 아이, 자아라고 할 수도 있고, 아이 안에 있는 또 다른 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항상 포착해야 돼요. 알도라는 그림책 보면요. 주인공이 항상 가상의 동물을 알도하고 늘 같이 다녀요. 근데 잘 때 되면 알도하고 헤어져요. 내일 다시 만나. 왜 그런지 알아요? 아이들이 자기들대로 학교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것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용기를 주는 또 다른 자아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난 할 수 있을 거야 용기를 내 이런 마음이 있죠. 이거를 형상화해 준 거야. 이 존 버닝이 제가 아이들 가지고 수업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들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너희들 속에는 이런 아이들 같은 친구 없어? 이렇게 물으니까 어떤 초등학교 1학년 제자의 꼬마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게는 투명인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그런 회사를 나가고 나면 자기 혼자 학교를 가야 돼. 자기 용기를 주는 엄마가 투명인간이 돼서 자기 손을 잡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잖아. 마음도 짜라. 또 하루는 거짓말을 주제로 나오는데, 길거리에서 나오는 거짓말이라고 지원이랑 민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책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책을 다 읽어주고 읽고 난 다음에 아이들하고 좀 대화를 하고, 너희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짓말을 하나씩 발표해볼래? 말해볼래? 그럼 아이들 저마다 거짓말을 얘기해. 어떤 애는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쳤어요. 어떤 애는 1학년 엄마들 둘이서 유학생이었는데 우리 여부사 앞에 아파트 버렸더래요. 그 아파트 주민이 아니거든. 여러분들 막 그 수영장 만들어져요. 물 틀어가지고 분수해요. 그럼 맨날 그 놀러 가요. 하루는 그 아파트에 있는 사모님 언니가 너 어디 살았지? 몇 학년이냐? 물어보네. 그때 1학년 엄마 둘이서 물을 지금 맞추고 덩치 좀 큰 애는 나 3학년 덩치 작은 애는 나 2학년 이래 거짓말했다. 그럼 제가 또 묻혀요. 자, 이런 거짓말 했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어? 어떤 애는 통쾌했어요. 어떤 애는 조마조마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어떻게 했어? 지금까지 감쪽같이 숨기고 있는 분도 있고, 들켜가지고 대박사 나는 분도 있고. 그러면 제가 말하죠. 선생님, 저 사진은 17살 때까지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쳤어. 그럼 아이들이 큰 위로를 받죠. 적어도 막 엄마한테 돈 훔쳐서 좀 찝찝하잖아요. 죄책감 되고. 와, 선생님도 그렇다니까. 근데 큰 위로 가. 자, 이는 좋은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의 내면과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독후하다 하다 보면 쓸데없는 짓 하고 막 애들 피곤하게 나누지 말고. 아이들 마음을 위로하는 책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지금 한 1000권 정도, 근처만 1000권 넘게 있어요. 이 근처에, 세계적인 근처. 이제 도서관을 이용하시거나 학교 도서관을 이용해서 좋은 책을 많이 빌려주시는 게 좋아요. 가져와야 되니 다 만들어가지고. 그럴 때 어떤 책을 빌릴지 요령을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팁. 가장 좋은 방법은요, 신뢰하는 출판사가 있어요. 좋은 책 가맹법을 내는 출판사들이 있어요. 이 출판사의 책도 그냥 무조건 빌려. 그래가지고 읽다 보면 대부분 좋은 책.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좋아하는, 전집 읽는다고 처음이다. 경험을 하는. 그 출판사 중에 이제 오늘 통합이죠? 통합이에요. 그 저학년들 같은 경우 가장 좋은 책 많이 발간한 출판사는 이용수. 이용수에서 워낙 좋은 책을 많이 내가지고 우리나라 출판 대기업 민음사가 있어요. 이 민음사 연예인책 분류가 필요한데 돈이 많아가지고 광주에다가 아주 대형 어린이 전문 서점을 광주에다 작년에 오픈했어요. 저는 속으로 대구에서 오픈했습니다. 이 생각을 하죠. 정말 좋은 어린이집 같고. 아이들이 생각을 확 바꾸고. 보통 공주하면 예를 들면 핑크빛 드레스를 입고, 그죠? 아무것도 못하고 왕자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이런 이미지죠? 근데 이거 완전히 관점이 다르죠. 종이봉주 공주. 보통 왕자가 공주가 무슨 마음을 걸려있는데 왕자가 찾아와서 마음을 걸려있고 구출해주고 이게 이제 보통 제형의 공주예요. 이걸 패러디해요.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저기 공주 공주가 걸려있고 왕자가 갇혀있고 공주가 찾아가 왕자. 그것도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게 아니라 남부한 종이공주도 종이공주 공통으로 가지고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꽤전쟁하고 이런 공주죠. 얼굴도 못생기고 천신만고 끝에 악당을 걸려있고 왕자를 구출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왕자가 돼지가 불러가지고 자기가 기대하는 공주가 아니고 이쁘고 분홍빛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지랄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이 공주가 왕자 찾고 돌아서 새로운 페미니즘. 아 정말 아이디어 좋죠. 저런 창의적 그런 거 많아요. 돼지와 뭐 그 이야기 있잖아요. 유명한 뭐지? 흑돼와 돼지와 아기들이 사는 대화. 거기가 수많은 패러디 동화도 있어요. 전형적인 아기들이 사는 이야기 거기 보면 늘 늑대 나쁜 것만 나오는 거죠.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들의 상품 이야기. 그런 책도 있다니까. 늑대 이야기. 그러니까 늑대가 엄마 신부름으로 돼지집에 목표지를 갔대. 근데 제일 막대 돼지집을 갔다가 갑자기 재채기가 나와서 재채기를 했더니 지푸라기 만들던 돼지집이 무너졌대.
부러져가지고 막 벽이 안전한 것을 뭐 찾아봤더니 거기 햄이야. 그래서 자기 햄 먹고 싶습니다. 정말 재밌는 동화죠. 비룡사 상징을 이루는 시공주의. 시공주의는 저는 뭐 돈이 어디서 나는지 돈이 많아가지고 외국인 유명한 책들 다 저작권 주고 사와가지고 그 우수한 번역까지 붙여가지고 정말 번역자 아니겠냐. 우리 아이도 너무 지금 저처럼 좋아했어요. 아니 작년에 우리가 26살 때도 작년 여름에 카톡이 와가지고 아빠 내 대본 데려가거든. 영화를 우리 가족이 같이 보러 가자. 무슨 영화 하니까 마이 리틀 자이언트 작년 8월 때 개봉. 그게 뭔데 그러니까 어릴 때 내가 좋아했던 책 있잖아. 시공주니에서 나온 내 친구 꼬마 그러니까 이 영화 너무 재밌으니까 책이 너무 재밌으니까 영화 우리 아이는 시공주니에서 나온 책 중에서 특히 로알트 딸의 작품 정말 좋아했어. 찰리와 초콜릿 공장. 마틸다, 제임스 슈퍼보스. 찰리와 거대한 리베이트 이런 책들은요, 정말 재밌어요. 그거 다 영화로 만들었어요. 나중에 우리 엄마 배우할 때, 이런 영화 다 DVD 구해가지고 다. 시공주니에서 정말 좋지만, 그런 책도 많이 나오고, 저학년, 고학년, 동화책도 많이 나오고. 고학년 같은 경우 이제 창피 책도 있었거든요. 요즘은 이런 저학년 그런 책도 창피 있습니다. 창비는 사실은 우리나라 어린이 책을 대표하는 출판사예요. 우진이나 경훈이 그렇게 막 설치고 돌아다니는데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40년 동안 꾸준히 1년에 몇 권씩의 좋은 어린이 책을 냈어요. 그게 창비의 아동 문고라고 지금 300 몇 권 봤어요. 주옥 같은 정말 좋은 책들. 그 안에는 인물 이야기도 있고요. 과학 이야기도 있고요. 뭐 창작 동화도 있고요. 뭐 많은 좋은 주제를 다루고 좋은 동화도 있고요. 사계절은 초등학생을 위한 그림책도 많이 내고 동화책도 많이 많고 이런 출판사들은 정말 신뢰할 만한 거죠. 이 지금 제가 앞에 보여드린 그림책들은 한권 한 권이 요즘 트렌드인 것 같고 춘희는 아기나 죽어야 합니다. 핵폭탄 때문에 미국이 일어난 이야기예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발했잖아요. 그때 제일교포 3세인 춘희라는 아기가 그때 엄마가 쓰고 있었는데 원폭 피해자였죠. 애기가 태어났는데 한 달 장애가 지금 춘희는 40살이 넘었는데 애기예요. 그러니까 이 집 앞을 지나가면 항상 춘희 엄마가 춘희를 돌보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제비도 삼촌이니까 고향을 노래하는 노래예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같았어. 이게 정말 감동적이죠. 핵이 얼마나 사람 한 개인의 인생을 이렇게 망치는가 이런 거다. 요즘 안 그래도 핵 회사고 저 책은, 다른 분이 저 책은 위안부 할머니 따라서. 요즘 위안부 할머니들 뭐 소녀상 만들어서 정치하고. 그 밖에 뭐 세월호를 나온 책도 있고, 정말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요. 사계절. 길버더니도 어린 책 시장에서 뭐 내놓으라는 둘째가. 저 길버더니에서 나온 저 특히 지원이와 연관이 있으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요. 제가 보기에 세계적인 그림책 대비해서 저건 좀 유치한데 아이들은 또 그게 아니라 이 길버드 길버축판사의 편집 중앙에 의한 집은 고대영 선생이라는데 그 집 아이 이름이 지원이요 공부하는 이분이 그림을 못 그리고 그림 작가를 붙여가지고 스토리 자기가 만들고 자기 애들 어린 시절이에요. 이번에 봄에 대구 내려와서 강연을 했는데 지원이가 벌써 대학을 들어가고 취직을 했대. 연관이 군대 갔다 와서 취직 준비를 하고 지원이와 연관이 터진 시절 이야기 이 지금 시리즈를 하고 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있어. 거짓말 용돈 주세요. 싸워도 돼요. 화내도 돼요. 뭐 이런 정말 재밌는 책도 많아요. 길버전이 그거 말고는 뭐 우리나라 그림책을 대표하는 강아지도 이런 책을 그 밖에 이제 작은 출판들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요. 두 번째는 베스트셀러를 따라가는 거죠. 요즘 인터넷은 잘 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은 가셔서 스탠셀러 이렇게 되죠. 베스트셀러라고 검색하면, 이번 주에 제일 많이 팔린 책, 이런 거 나옵니다. 조작만, 팝스만. 근데 스탠셀러 검색하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은 책이 검색되죠. 스탠셀러를 검색해서 목록을 얻어도 하는 책이 있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나온 그림책을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미국 그림책, 너는 특별하다. 캐나다 그림책,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런 거 입장은요, 지금 뭐 3,500원 이상 되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 소장된대요. 그렇게 너무 이상한데. 저는 지금도 전체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런 거 있는 문장을 보내준다면 내가 바꾸는 거야. 저는 검찰 받은 받으라고 검찰 한번 지금 거 수업하잖아요. 지금 소개한 이런 걸 지금 다 한 권 가지고 제가 보통 한 시간 반씩 강의하는 친구인데, 제가 거기서 소개만 하고 지나가서. 자, 이거 고학년용 동화책이에요. 고학년용 반행본 동화책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이 책은 샤르스거든요. 2등이 뺏기고 있어요. 시리즈물로는 당연히 여기 소개는 안 하지만 해리포터가 가장 많이 팔 있어요. 하고 5천원. 2등이 나뉘어요. 이런 식인데. 다른 번호로는 이 시공 중에서 이런 시리즈물. 이런 책도 나이도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보안은요. 그런 책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보통 100만 부 이상 팔리면 비싸요. 밀리언 책. 봉신언니 같은 책은 뭐 교과서에도 실려있고 책과 돈인지 이것도 최근에 한 4, 5년 전에 나와가지고 아이들은 정말 좋아하게 역사의 세계를 이끄는 동안 엄마들은 요즘 뭐 인문학 이런 것도 있고 역사, 한국사가 수능 필수로 지정되고 이러니까 노골적으로 역사적 지식을 자꾸 애들한테 익히려고 해요. 그건 굉장히 유용. 그게 아니라 좋은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그 좋은 동화책의 배경으로 역사가 등장해요. 그렇게 자극해야 역사적 사실에 대한 관심이 불러 일으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도화지가 있다면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관심이 이런 거. 그렇게 책을 내야 돼요. 그냥 과학적 사실을 직접 해야 돼요. 역사를 직접 공부하는 게 아니라 녹아있어요. 어떤 작품의 배경으로 녹아있어요. 이걸 뭐 확산적 독서라고 하는데 좋은 눈이 지금 저절로 아이들의 관심을 확산시켜요. 그래서 책이 아까 아이를 만든다고 해요. 세 번째는 수상자를 따라가는 거죠. 제가 저학년에 갔던 그림책을 보여드릴게요. 그림책의 노벨상을 보여드립니다. 칼데토상입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그에 나온 그림책 중에 가장 우수한 그림책 한 권에게 칼데토 메달, 후보자 한 권에게 칼데토 안을 줬다. 칼데토상을 받은 그림책들은 다 세계적인 그림책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한 180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걸 도중에 쫙 빼다가 만약 고학년 중학생 같으면 칼데콧이 이제 그림책이라면 일반적인 고학년 청소년 그림책에는 미국에서 뉴베리상 성장소설 뉴베리상 같은 건 정말 좋은 것 같은 그리고 이제 책을 아주 좋아하는 고학년이나 아니면 중학생 중고등학생 뉴베리상 영국에 가면 미국의 칼데코사니까 영국에는 게이트 맨더웨이라는 사람이 똑같죠. 정말 한 권 한 권이 세계적인 거죠. 저기 소개한 책들은 제가 옛날에 강의 다 한 시간 반씩 했던 거죠. 예를 들면 블랙독이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두려움의 크기에 관한 그림책. 어느 날 저 집 앞에 검은 개가 한 마리 나왔어요. 근데 엄마가 보니까 개가 태산만한 거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요. 갑자기 막 창문을 닫아요. 아빠가 보니까 검은 개가 침체만 돼요. 그래가지고 커튼을 쳐요. 어떻게 오빠들이 보니까 개가 막 완전 호랑이만 돼요. 그래가지고 현관문을 잡고요. 근데 이 집에 막내가 있었어요. 4살짜리가 이제 커튼으로 밖에 보니까 개가 한 마리인데 4살짜리가 겁도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서 개하고 노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놀다가 개하고 집에 들어와요. 4살짜리 언니가 데리고 들어온 개를 보니까 조그만 검은 개야. 신기하죠? 이 책은 뭘 말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에 있어요. 왜냐면 전학 가거나 이사를 다닐 때 막연한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하고 이야기해 볼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죠? 두려움이 크면 일어날 상황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전학 갔을 때, 예를 들면 새로운 친구도 못 사귀고 어떡하지부터 시작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조언하는데요? 친구들도 사실은, 새로 전학 가는 학급의 친구들도 새로운 친구를 좋아할 거야, 반가워할 거야. 왜냐면 가족이 친구가 필요하고, 이렇게 가볍게 말할 거야. 그럼 아이들 안에서는 두려움이 되게 확 작아지죠.
그러니까 선입견이 없는 막내 대사 자리에는 그 많은 기구라고 대한민국에 허종한 기구가 지금 들고 이 근처가 뭐니? 교단이나 아니면 처음 계약하기 전에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죠. 실험관을 쓰고 그날 저 어둠이 찾아뵙는 거죠. 혹시 이런 데서 궁금하시면 우리 연구소 다음 카페가 있어요. 대구 후보교육 다음 카페. 오늘 강의량도 거기 다 올려놨어요. 오시면 제가 지난 10년 동안의 모든 강의가 다 촬영되고 MBC 녹음돼서 다 올라갔어요. 영어 공부법이 궁금하시거든요. 수학 공부법이 궁금하시거든요. 아니, 수입차 공부하는 거 궁금하시면 그 다음 카페에 들어오시면 동영상 보시면 저는 뭐 대구 후보교육이 있습니다. 저는 뭐 회원가 이런 것도 없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놈의 다음에서 회원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거 외에는 다음에서 요구하는 회원가는 아무것도 없어. 뭐 치사하게 뭐 댓글 달아서 등급 신청해라 그 자꾸 오게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서 많이 마시고 누구 회원수 늦어졌다는 거 아이가 그게 어서 내는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가세요. 유튜브에 이제 모든 강의가 다 올라와요. 요즘 유튜브 엄마들 얼마나 좋아하고 많이 찾아오는지 전국 방방곳곳에서 다 올라와요. 영국과 미국에서 이런 좋은 책 그들에게 이렇게 상을 수여하는 제도가 있다면 영미권 이외의 이제 일반적인 나라들에 대한 그림책은 2년에 한 번씩 이제 이탈리아 볼로냐라는 도시에서 그림책 페스티벌을 저희 가면 우리나라 책도 상 많이 받죠. 이게 나같이 상이 많이 받고 저런 책들도 이제 좋은 책도 진짜 많이 받죠. 그리고 그 밖에도 막 나라마다 다 있어요. 제가 소개를 설명하는데 독일 같은 독일 아동 문학사, 일본의 무슨 상 출판사도 아까 소개가 나갔는데 일본의 좋은 그림책들을 전문적으로 번역하는 출판사가 있죠. 한림출판사. 한림출판사 완전히 일본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주옥 같은 생긴 그림책들은 거의 다 한림출판사에서 번역하고 있어요. 독일 책들도 또 많이 들어오고 있죠. 자, 어린 책에서 좀 밝아지시면 좀 고수가 되는 거죠. 눈이 뜨이고 완전 부담스러운 작가들, 신뢰하는 작가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 작가 권영세 선생님. 지금 돌아가신 지 10년 지났는데, 불후의 명작을 남겼죠. 고학년용으로는 몽실언니, 저학년용으로는 강아지죠. 이 두 권 다 우리나라 최초의 100만 부 돌파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우리 아버지처럼 폐결핵 걸려가지고 일생을 혼자 살았어요. 40몇 킬로 장가를 갔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그러니까, 그렇게 작고, 버려놓고, 소외된 것에 대한 따뜻한 눈. 길가에 버려진 강아지 똥이 땅 속에 숨어 들어가서 녹아서 민들레 꽃을 피우는데,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런 걸 말한 게 강아지 똥이에요. 정말 좋은 같은, 이런 이제 좋은 어린 책들이 있으니까, 작가를 따라가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눈이 떠있을 때요. 도서관을 다니거나, 도서실 한 개도 지금 이용하고 하다 보면, 백희라 선생은 최근에 각광받는 스타일이에요. 아까 권영세는 지금도 안동에 가면 폐교된 어떤 초등학교 하나를 권영세 재단에서 인수해가지고 권영세 동화나라고 꾸며놨어요. 학교 성장에 가면 강아지 똥도 있고요. 뭐야, 까투리 있죠. 엄마 까투리도 있고요. 봉신은 있고 조용호도 있고. 그리고 영상실에 가면 권영세의 일대기를 다 영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소풍한다 보라니까. 저는 재작년에 나온 우리 연구소에서 엄마들과 아이가 100명이거든요. 일본 놀러 갔어요. 안동, 안동. 여기서 한 시간 걸렸죠. 권정생 동화나라 내용 문제라니까. 아이들에게 책과 이렇게 친구가 되게 하고 이런데 좋은 나들이가 되죠. 불후의 명작을 많이 남겼지. 백희라 선생은 비교적 젊고 최근 작가인데도 많은 사람들 사랑을 받고 있죠. 저 뭐야. 구름밤 돼가지고 초대박 불과 몇 년 만에 그 100만 불 돌파했습니다. 저거는 LA에서 그 각종의 공연가를 제공하고 가지고 보통 그림책의 배경을 그림을 그리지 않고요. 공연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림책의 배경을 사용하죠. 저 장수탁 선생님 동네 목욕탕 냉탕에 나오는 할머니인데 저것도 종이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정말 좋아하고 원래는
저거 군밥보다 더 힘들지게 던지고 그거 바로 사서 받을 때 강의가 오래 정말 감독님이 이제 그러지 마. 아까만 최순키도 있고. 자, 시간이 없어 지나갑니다. 교장서 보시고 보니까 마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있는 그림책 작가들 다 있어요. 이 PPT는 나중에 우리 연구소에서 내려받았어. 마지막 입진 차입니다. 자, 이게 우리 아이가 25살인데, 재작년에. 저는 어릴 때 이제, 뭐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는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지만, 어떻게든 운이 좋아서 이제 경대법대 들어갔어요. 학교 가서는 고시공부 하라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 저한테 시내 제일 그 고정관 선생님이라고 데리고 가가지고 법서를 살고 있는데, 그만 제가 운동권이 되는 바람에, 한 번도 이제 고시공부 못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한테는 항상 이제 법률가 같아요.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옛날처럼 판검사가 권력 있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어. 지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 근데 아빠가 하도 어릴 때부터 세뇌를 시킨 거니까, 작년 25살 때 지나가는 길에, 이른바 로스쿨 이문신을 했었어요. 법률가가 되는, 우리나라 20대 초중반의 청년들부터 30대 청년들 중에서 가장 논리적인 청년들을 뽑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특징이 뭐잖아요. 교과서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벼락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한 청년이 지금까지 어떻게 논리적 사고를 키우면서 살아왔는지를 측정한다. 딱 두 과목. 두 과목인데 하나는 언어 이해, 다른 하나는 추리 논증, 이 두 과목이죠. 우리 아이는 언어 이해라는 과목이 있어요. 35문제 중에 34문제 정도. 여기 보여요? 100분이면 95%, 상위 5%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난이도가 낮았다. 이거지. 35문제 중에 34문제 맞췄는데 상위 5%밖에. 근데 추리 논증은 35문제 중에 29문제 맞췄는데 상위 1.8%. 굉장히 어려웠다는 뜻이죠. 아, 로스쿨 갈 생각도 없는 애가 그냥 지나가는 거죠. 농담 아닌 거예요. 잘난 척 하는 거 듣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 애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고등학교 가서부터 책 못 읽었어요. 그리고 대학을 서울로 가서 서울에서 놀아봤죠. 1학년 때는 홍대 맨날 클럽 다니고 이런 식으로. 좀 있다가 군대 가서 왔어요. 2년 다녔죠. 돌아와서 폭학한 다음에 좀 있다가 교환학생 해외 나왔죠. 1년 나왔죠. 그리고 25살 된 거야. 무슨 말이에요? 고등학교 이후로 특별하게 책을 읽는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사실 자신이 없어졌어요. 근데 애가 하는 말이, 이 애가 한 말이 감동이에요. 아빠, 내가 어릴 때 아빠한테 끌려서 어디서 다닌 거지? 이렇게 비대비 쓸 줄 몰랐다. 그 전까지는 지가 알아서 공부 잘한 줄 알았다. 제가 이걸, 이 편을, 이 성격을 왜 보여드리겠어요? 사실은 어린 시절 책 읽기는 단순한 이번 기말고사에서 국어 시험 몇 개 더 틀리는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의 전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수학공부를 해도 고학년 중학생이 돼봐요. 문장된 문제를 보면 문제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서 틀려요. 수학적 난이도보다 더 중요한 게 독해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책 읽기가 사실 어떤 사교육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과감히 말하는 걸 항상 깃발이 끄더라고. 그걸 끊고 학교 도서실이나 공공도서관을 다니면서 저는 지금 많이 빌려서 있는 것이 훨씬 유익해요. 우리 아이는 이런 도구성적으로 봐도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60명이에요. 우리 이게 등수가 140도 160도 안 되죠. 연구대 로스쿨 정원이 120명 정도. 성균관대 한양대 80명. 그때 인마 이게 아빠가 안 듣고 로스쿨 안 가고. 원래 3월달에 대학을 졸업하고 조선을 탈출하니까 우리 젊은 애들 해외 조선 가잖아요. 금수저가 탈을 치고 막 하면서. 언제부터 우리 애는 펜 조선을 탈출하겠다. 실제로 원래 해외 계획이 취직해가지고 지금 해외 나갔어요. 그 각 부서를 자기 그룹의 각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연수를 다 받고 지금은 오너 직속 인수합병팀 M&A 팀이라고 거기 관련받아가지고 그 해외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 기업에서 우리의 영어의 신이었잖아. 거기서 뭐 별로 영어 잘하는데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뭐 제 뭐 이 경험을 섣불리 일반하는 것은 어렵지만 제가 이제 오랫동안 엄마들하고 상담도 해보고 하니까 많은 엄마들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관념적으로 알면서 실제적으로 도서관을 다니고 이용하고 조금 이렇게는 잘하지 않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 아들 진짜 어떤 사교육이나 하고도 심지어 태권도도 안 하고 피아노도 안 하고 그런데 특별히 꼭 필요한 사교육 하나
좋은 사교육은 책과 친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영재 교육도 책과 친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선생님도 사실 책과 친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콩나물이 자란다고 했지. 물은 다 빠져나가지만 사실 콩나물이 자란다. 책을 읽고 아무도 몰라도 줄거리 기억 안 해도 똑같은 것 같은데. 책이 주는 감동 또는 재미. 이게 아이들한테 남으면 그 아이는 자라는 내내 책을 좋아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엄마들 좋은 어린 책을 함께 읽으면서 따뜻한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머리에 있을 때 항상 엄마를 떠나있고 시체집에 가있고 이러느라고 정말 이게 뭐냐. 애전결핍. 아, 근데 제가 몇 장면 기억에 남는지 알고 있어요. 엄마가 밤에 공장에 일하러 갔다가 돌아오시면 오전에 주무시고 아빠 없이 사는 느낌이 얼마나 그 인생이 변화했겠어요. 근데 오후 되면 있잖아요. 가끔씩 저한테 엄마 무릎 빼고 누우래. 누우면 뭐예요? 퀴즈 파줍니다. 저는 엄마가 그 퀴즈를 파줄 때 그 엄마 무릎을 따뜻함 있잖아요. 이게 내 인생에 한 두세 번밖에 없는데 그게 지금도 기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이는 학교 갔다 돌아오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렇지만 영어로 말하면 하우스로 돌아오는 것이지만 사실은 홈으로 오는 거죠. 집으로 돌아온다면 엄마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들처럼 미리 과일 갖고 딱 기다렸다가 빨리 과일 먹고 손 씻고 할 일 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돌아오면 좀 쉬고 엄마들 안에서 쉬고 엄마들 무릎 빼고 좀 좋은 그림책도 한번 읽어주고 정말 아이들 그 따뜻한 어떤 거지. 아까 노래 맞잖아요. 사랑해주세요. 알려고. 학교 갔다 돌아오면 꼭 안고 수고했다 힘든 일 없었나 물어보고 좋은 그림책 하나 읽어주고 특별히 적혀놨던 그림책 아까 말했죠. 언제까지 하는 그런 사람 이런 걸 좀 들려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이 그 자리에서 발생해요. 긴 시간 동안 아침부터 와가지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또 힘든이 돼가지고 내년에 또 불러주시면 엄마는 이제 수학과 공부에 필요하면 수학과 공부, 공부가 필요하면 공부 이야기. 급하신 분들은 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학교에서 수학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 제가 동부촌 학교 가면 10월달에 동부촌 학교 수학과 공부.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